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다. 셋일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전체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럼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니까 큰게 B죠. 그래서 X는 B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다. 두 번째 식은 C가 큰 거지. 그래서 C보다 X가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얘 범위를 이렇게 그려보면, X는 B보다 크다. B, A, C. 이렇게 보면. C보다 크다. B보다 작다. 그럼 B보다 크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공통 범위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X가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얘는 4.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C는 4. 그래서 X제곱 이식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오니까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4. 최대값 최소 값의 합은요,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 이렇게 나옵니다. 2번.